자, 뚜껑 닫아요. 어허. 오, 빠르다. 지금 빠르네. 안에서 난리 났다. 난리 났어. 16권 인재기름 넣고 있으면 어떻게 해? 자, 이렇게 해서 흔들어요. 살살. 흔들어요? 안에 있는 고기를 살살 풀어주는 거예요. 전쟁터다, 전쟁터. 이게 지금 선생님 이렇게 하면은 이게 멈춰요 나중에는? 아니요, 고기가 이제 튀겨지는 거예요. 얼른 뚜껑 닫아요, 고기 넣고. 여러분들 조심조심 해주세요. 지금 안에서 난리 났어요. 지금 막 그 여러분들 조심조심. 아무래도 고기 자체에 수분기가 있어가지고 기름이랑 타니까 지금 튀겨지고 있어요 안에서 지금. 그렇죠. 다 잘했어. 잘했어. 잡아요. 그다음에 다행이다. 자, 긴 젓가락이나 집게로 해서 자 보세요. 약간 반대쪽으로. 아, 밖으로 튀기게. 반대쪽으로 열어. 이렇게 반대쪽으로. 그다음에 이렇게 놓고 안에 있는 거 만약에 뭉쳐 있으면 풀어 줘요. 난리 날 거야, 아마 이거. 이게 지금 안 보여도 약간 그냥 이렇게 해 가면서 진짜 방패처럼 사용하네요, 진짜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넣었을 때랑 이렇게 한번 튀기고 넣었을 때랑 맛이 확연히 달라요? 이게 그냥 볶는 거하고 튀겨서 끓이는 거 맛이 확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약간 위험해도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야, 이거 34번 너무 흔들지 말아요. 기름 튀어요. 꿀팁이다, 이거. 자, 젓가락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자, 안 튀어요 더 이상. 이제 안 튀어요 저희. 아, 기름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막 튀겨진 게 생겨요. 이렇게 튀겨진 게. 잘 여기서 펼쳐주면서 잘 튀겨주면 돼요. 근데 아직까지 튀는 데는 뚜껑 덮어놓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빨간색 없어질 때까지. 빨간색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갈색이 생겨야 돼, 갈색이. 자, 백구류 씨. 잘 모르시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잘 보세요. 빨간색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갈색이 나와야 돼, 갈색이. 아, 튀겨진 갈색. 갈색까지. 아, 이렇게 튀겨줘야 돼, 그래야 맛있어요. 그래서 기름을 많이 부은 거예요, 일부러. 자, 이 뭉쳐져 있는 거 이렇게 다 분해해서 어떻게든 튀기세요. 야, 이거 너무 튀겨졌는데, 그럴 정도로. 야, 이거 딱딱하겠는데? 그럴 정도로. 아, 맛있겠다. 근데 딱딱하면은 아, 이따 끓일 거예요. 끓이면서 아. 다시. 녹은해져요. 그래서 만약에 뭉쳐 있는 거는 정말 안 되면 집게하고 가위하고 해서 좀 잘게 썰어줘도 돼요.